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민설명회가 우여곡절 끝에 영광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계속 연장을 위해선 안전대책부터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임시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에서 학생들이 폭염 속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와 관리업체 간의 자금 공방 속에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광주시가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시철도와 간선 급행버스를 모두 놓겠다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뜨겁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민주당 대구시당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앞서 원전 인근 6개 지역 모두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어제 영광에서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설득에 앞서 충분한 안전대책부터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내년 말이면 설계 수명 40년이 끝이 나는 한빛원전 1, 2호기. 가동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영광군민을 상대로 지난 7월 처음 열렸던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남 함평 장성 무안과 전북 고창 부안 등 인근 5개 지역 모두에서도 같은 이유로 파행된 바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를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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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두 번째 주민공청회에는 영광군민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고쳐서 다시 써도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원전 관리 기술은 고도화됐더라도 지진 해일과 같이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에 40년 전에 만들어진 한빛원전이 버텨낼 수 있냐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얼마만큼 방사선을 주민들이 맞게 되는 게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부 다... 원전 가동 수명 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앞서 한수원이 공개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주민 이해를 도울 만한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낸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막막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계속운전이 승인된다며 주민의견은 추후 계속운전 인허가 결정에 앞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사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본안에 반영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없다면 우선 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낯설고 또 용어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도록. 한수원은 이번 달 말 전북 고창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질서 유지를 이유로 건장한 경비 인력이 대거 배치됐고 공청회 시작 전에는 행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될 수 있다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하는 등의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실 텐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담양과 곡성 구리에 해남과 영암, 완도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주의보가 아직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열대야도 여전했고요. 낮 최고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한 모습입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비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임시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이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몇 달째 체납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전이 세운 에너지공대 학생들이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 130여 명이 임시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 곳곳에 업무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무더위 속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컨 트니까 차가운 밤에 아예 안 나온 거죠. 바깥 온도랑 똑같아서 평소 에어컨 틀 때랑 차이가 심하긴 하죠. 오피스텔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개월째 관리비를 받지 못한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모두 떠나면서 오피스텔 업무가 마비된 겁니다.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매년 관리비를 제때 내오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오피스텔에 비어있는 나머지 공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 측이 높은 공실률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에 관리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역업체는 4개월 동안 관리비 약 3억 원이 미납된 것을 이유로 현장 인력을 지난 9일 철수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납부해야 될 비용들을 다 문제없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들 간의 문제들 때문에 늦더위에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시행사와 용역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에어컨 냉방 등을 비롯한 오피스텔 문제는 사흘 만에 해결됐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 입장을 들어보려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반 시설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부터 한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생들이 에어컨을 돌리지 못해 폭염에 고생을 해야 하는 촌극은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광천 권역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교통 문제였죠. 어제 광주시가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광주시의 핵심 정책인 대자보에 맞게 대중교통수단과 보행자 도로 등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광천 권역은 더 현대 복합 쇼핑몰 등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주택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현대만 생겨도 도시 이용 인구는 지금보다 약 4배 많은 3천만 명으로 예상돼 교통 혼잡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강조해온 이른바 대자보 정책 방향입니다.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광주교통정책의 대전환을 광천권역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단을 보면 동서로는 상무와 광천을 잇는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공사는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땅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또 남북으로는 간선 급행버스 BRT가 계획됐습니다. 옛 대동고에서 백운광장, 농성역, 터미널 등 주요 지점을 지납니다. 각각 2032년,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광천동을 중심으로 첨단과 봉선동, 금호지구 등 주요 생활권으로 뻗어가는 도심 급행버스 4개 노선 등도 운행됩니다. 보행자를 위한 길도 생깁니다. 광천 사거리에서 더 현대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곳 도로의 한 차로를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보행도로는 광천 1교 위를 지나도록 지어져 쇼핑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4개 도로 약 2km 구간을 신설하고 6개 도로 약 4km 구간을 확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교통대책에 들어가는 예산 중 국비를 제외한 부분은 공공기여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등에 배송된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남구와 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640만 원 상당의 택배 7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 반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최근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주변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는 덕수고 투수 김태영 선수를 1차 지명하는 등 11명의 아기 호랑이를 맞이했습니다. 이들 선수들이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한 2020년대 이후 지명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덕수고등학교 김태형 선수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이미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는 덕수고 투수 김태형 선수였습니다. 심지학 단장은 뛰어난 신체와 공 던지는 능력으로 스카우트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롤모델이라는 양현종 선수와 함께 뛰게 해주고 싶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해 최대 창사인 넛댐시 사라야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최고 구속 153km와 제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김태형 선수는 어릴 적부터 선망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돼 영광스럽다면서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에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아는 또 전주고 투수 이호민 선수를 2라운드에서 뽑는 등 11명의 선수를 지명해 팀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기아는 지난 2020년 이후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망주이자 즉시 전력감 선수를 선택해서 팀 전력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정혜영과 이유리, 김도영과 윤영철 등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은 주축 선수로 성장해서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이뤄가면서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지역 출신의 광주일고 투수 김태현은 롯데 자이언츠로 지명됐는데 지역 구교 선수들 가운데는 단 3명만이 이번 신인 드래프트 110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올해 지명한 아기 호랑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천만 관중 시대 프로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광양읍성 복원을 위한 첫 사료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재 야행 같은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 등 사실상 복원보다는 현행 활용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초기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와 행정의 기능으로 처음에는 목책, 이후 석성과 옹성으로 축조된 광양읍성. 성둘레 549m, 높이 3.9m, 해자둘레 605m의 작은 성이었지만 이곳이 지리적 요충지였음을 반증합니다. 지금은 문화원과 새마을금고 KT 등 87개 건물 앞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이 이를 알려줄 뿐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겨 광양읍성 복원 관련 사료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광양읍성에 대한 규모랄지 위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에 남문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그 주변 도로에는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양시는 이 부근에 읍성길 경관광장을 조성하고 남문 복원도 구상 중입니다.
군사시설이 나장청이 있었던 곳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40여 년 만에 시장 관사도 철거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광양읍성 전체 복원 사업에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철저한 고증 없이 복원한 성곽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이미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야간 경관이나 미디어 파사드, 3D 영상 복원 등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체적 복원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읍성길을 야간에 뭐 투어를 한다든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읍성에 대한 실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 향토사 발굴 차원에서 광양 읍성에 대한 첫 사료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색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지역 안배와 도당 위원장으로서 대표성을 고려해 주철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친명계 재선 의원으로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입니다. 광주의 고용률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률은 60%로 올 들어 가장 낮았고 1년 전보다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 감소했고 건설업 분야에서도 5.6% 줄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임시 근로자는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꿔 부르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은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박정희 표지판에 대해 독재 행정이라며 날을 세우는 등 민주당은 동상 건립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우상화 정책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국회의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을 세운 것은 독재 행정이나 마찬가지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동상 설치도 막아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땅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또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정쟁거리로 끌고 와서 마치 본인의 정치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낼 생각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동대구역 광장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과 광장 이름이 다른 경우는 전국 어디도 없다면서 대구시가 철도사업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서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국토부의 역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 중인 동대구역의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어서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도 일방적 역명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뭐 개인도 아니고 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이름을 붙는 표지석이나 뭐 동상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이 국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큰 토론을 거치고 큰 논의를 거친 끝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대구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지인지 국유재산인지 아니면은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 자료들을 제출을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역사 왜곡의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당 내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용만 국회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박정희 표지판과 동상 건립 반대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간절 곳에 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형 태극기 계시대 설치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울산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비슷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문화방송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관문인 KTX 울산역 앞. 가로 12m, 세로 8m나 되는 대형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입니다. 국기 계양대 높이는 42m, 12층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지난 2016년 울주군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며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관절고제도 대형 태극기 계양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두 배나 뛰어올라 5에서 6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역의 한 관변단체가 이 같은 건의를 해왔기 때문인데 울주군은 사업 추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 수립은 안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진행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없어요. 울주군이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이 사업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전국 곳곳에서 대형 태극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로 태극기 계양대 설치를 추진하려다 시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신라 56왕을 상징하는 56m 높이의 국기 계양대를 검토했지만 역시 반대에 부딪혀 높이를 30m로 줄였습니다. 울산에서도 간절곳 대형 태극기를 놓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절곳을 국내 최고의 일출 관광 명소로 추진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이해와 욕구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쉽게 뒤집히는 행정의 비일관성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250억 원을 들여 기업인 흉상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취소하는 등 민선 8기 들어 유난히 단체장들의 조형물 사업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잼버리 건물로 알려진 전북 새만금의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완공되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운영비를 자비 부담할 위탁 운영기관을 찾아봤지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 새만금에 지어진 429억짜리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잼버리 때 쓰겠다고 짓기 시작했는데 대회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준공돼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킨 건물입니다. 운영 유지비가 매년 23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자치도는 일찍부터 위탁 운영 방식을 모색해왔습니다. 운영비는 너희들이 좀 내서 충당해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라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영비 못 주겠다.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부안군, 부안교육청을 운영 주체로 점찍었습니다. 특히 스카우트연맹의 경우 잼버리 개최 전 전북도가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하면서 센터 운영을 맡기기로 했던 기관입니다. 도의회는 서둘러 민간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하며 지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지목된 기관들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연맹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안 줄 텐데 운영할 거냐? 그랬더니 운영비 없이는 어렵다. 끝까지 돈을 달라는 얘기인데. 부안군 역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위탁 운영해라 뭐 그런 얘기가 근데 이제 이게 위탁비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 얘기가 없는. 운영비 부담을 피하려 위탁운영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위탁운영기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운영유지비는 고스란히 전북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23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원왔으니까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가 떠맞게 되는 건 아닌가. 혈세 400억 원 넘게 들인 건물을 애초 목적대로 사용도 못한 데 이어
운영비 부담까지 더해져 짓자마자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시설의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교육청 청사와 학교 129곳 등 144곳의 주차장 313면을 24시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주차장 이용 때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는 한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주차장 주변 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어제 오후 중회의실에서 영산강 맑은 물 순환형 공급체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올해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용역비 8억 3,800만 원을 투입해 영산강 상류부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Y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등급의 맑은 물이 흐르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산강 맑은 물 공급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실 텐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담양과 곡성구례, 영암과 해남, 완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여전한 상황이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은 무려 32도로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되고요. 약한 비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최저 기온 25도를 웃돌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기온 33도로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 33도, 여수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연휴까지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